사람 사회에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진 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교회를 상의도 동의도 없이 강제 철거해버렸어요. 수백 명의 그 교회를. 국책사업은 동의상의 협의도 없이 철거해도 합법이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단 하나의 종교로서 국가와 모든 정치와 이념과 사상,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될 수 없는 국가적인 모든 역사의 배경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 사상의 기초가 되는 정신문화, 이 경서가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한 사람이 하늘과 땅을 심부름을 하겠다고 나서면, 인본주의가 나오면, 박태경이 나오면 반드시 하늘과 땅을 도와줍니다. 모두가 다 강릉의 대천사들로서 비춰지는 적폐만큼은 사라져야 되겠다. 진정 대한민국의 독립을 완성되어가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고 호령했던 고구려의 부러운 기장은 어디라고 하고, 우리 민족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심지어 촛불 집회니 태극기 집회니 이렇게 훌륭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또 국민들의 그 아름다운 근본적인 회복을 완전히 국민이 잡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국민의 집권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정신연합이 그것을 하겠다고 앞장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장사가 많았고 참 서민들이 어렵고 오래 받아먹고 재판을 하지 않나, 가짜 소리를 만들어 멀쩡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나 모조리 처단해야 합니다. 정선 하기에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행진까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라면 할 수 있습니다. 나서야 합니다. 부정부패 적폐 청산을 하기 위해 묻어버린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홍익인간 만세! 구국 실천 국민연합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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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